북적대는 거리를 벗어나 이태원의 한적한 골목을 걷다 보면 아티스트들의 공간을 만날 수 있다. 그곳에 자리 잡은 스티브와 요니의 플래그십 스토어. 구조가 독특하네요. 빙글빙글 원형 계단이 3층까지 연결돼 있어요. 1, 2, 3층을 뭔가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에 원형 계단을 설치했어요. 되게 파리 느낌도 나면서. 저도 사실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외국의 샵들 보면 제일 좋았던 것이 왠지 위에서 디자인 막 창의적이고 그렇고 막 디자이너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막 하고 있는 옷이 바로 밑으로 따끈따끈하게 전달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공간 곳곳을 채우고 있는 그림들. 갤러리에 온 것 같죠? 눈에 띄는 이 그림들은 스티브가 직접 그린 그림이라고 하네요. 패션위크에 그 일본 라포레의 바이어가 오셨는데 저희 옷을 주문하면서 동시에 이 그림을 자기 샵에 놓겠다고 주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혼자 고민에 빠졌어요. 얼마에 스티브 그림을 팔을까? 아, 되게 웃긴 건 10개, 그림 몇 개면 되냐 그랬더니 10개래요. 그래서 제가 여태가 그려놓은 게 10개도 안 되는데 무슨 10개를 주문하냐고. 2층은 스티브와 요니의 디자이너들의 작업 공간. 따끈따끈한 신상들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최근에 했던 컬렉션 사진들 이렇게 전시해 놔가지고 오시는 분들 최근 저희 컬렉션 감상하실 수 있도록 준비된 공간이고요. 이번 스티브와 요니의 컬렉션 테마는 우주 퓨처리즘이라는 무거운 소재를 현실감 있게 풀어낸 그들다운 유쾌한 쇼였다. 스티브와 요니는 해외에서 먼저 알아본 디자이너. Come on, it's time to start. Look at this. Wow. Hey. Let's start the show! 자유분방한 스티브와 요니의 컬렉션. 그들의 다음 무대가 벌써 기대된다.